어머니, 어머니는 지한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가끔씩 발작이 올 건데 그때마다 그런 이명이 찾아올 거다. 그리고 청력이 조금씩 떨어질 거고 약으로 잡아보긴 하겠는데 완치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정도라. 항상 하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 했지. 그런데 지한테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 지한테 오는 시련은 도저히 지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무겁고 잔인합니다. 어머니, 얼마 못 가서 지 이쁜 꿈들하고 작별을 해야 될지 싶습니다. 이럴 때 지는 우야면 좋습니까? 뭐 하자는 건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 입시반 애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은행에서도 내 신용도는 AAA+야. 약속은 꼭 지켜줄게. 걱정 말게.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솔직하게 말하겠네. 그동안 강선생 나 때문에 괴로웠겠지만 나도 강선생 때문에 많이 괴로웠네. 이사장 후광을 업고 끊임없이 내 권위를 위협해왔거든. 전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다는 거 잘 알고 있네. 근데 그런 게 있지. 존재 자체만으로도 거슬리는 사람. 자네가 그랬어. 강선생은 좋은 교사야. 다만 교사로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게 흠이긴 한데 그것만 보강하면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충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네. 두 분 뭐 하십니까?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예. 그래. 예, 아니 저 아니. 그렇게 보지 마. 마지막 인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마지막 인사라뇨? 짠! 항복을 날리는 하얀 깃발. 강호혁 저 인간 드디어 사표를 받아냈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사표라뇨? 나가서 어쩔 건데요? 다른 학교에 뭐 자리라도 알아보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정말 그냥 대책도 없이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사 그 이명이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 모르세요? 경쟁률이 200대 1도 훨씬 넘을 건데 강 선생님 경력으로는 택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건 교단을 버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런 말이 되나요? 애들은요? 애들 생각은 안 하십니까? 생각합니다. 그 누구보다. 그래서 시 선생님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삼둥이가 안 보인다? 집에서 먼저 나왔는데 학교에서 안 보여요. 이 녀석이 마지막으로 풀어졌구만. 아무튼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부터 니들은 입시반이 아니라 예술반 학생이다. 방학 동안 재밌게 놀고. 놀기는요. 바로 보충 수업인데요 뭐. 특강도 있고. 맞아. 이건 방학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 방학하자마자 작곡 특강이 말이 되냐고요. 진짜 너무하지 않냐 진짜. 왜 그래? 너 A형 간염 다 나왔냐? 그거 전염되는 거지. 와 치사하게. 다 안났다. 어쩔래? 떨어져 어쩔래? 야 어쩔래? 감기 꺼지러. 아야 저만 봐. 저만 봐. 여보세요. 네? 탑기 얘기요? 잠깐만요. 혜미 너가 여기 웬일이야? 몰라. 너네 사장님이 나 보자고 하셨다던데. 근데 사장실이 몇 층이야? 계약이요? 응. 맞다니. 그룹 K 새 멤버로 널 넣을까 생각 중인데. 갑자기 절 왜요?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 꽤 오래전부터 널 지켜봤다. 댄스 오브 이어 때도 인상적이었고 월말 평가 점수도 쭉 받아봤어. 일본에서 보여준 공연에서도 너 꽤 근사하더라. 네. 자,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신인치곤 꽤 좋은 조건일 거다. 자리가 잡힌 그룹에 합류한다는 것도 아무한테나 오는 기회는 아니야. 알고 있지? 네. 천천히 생각하고 이달 말까지 결정해라.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이씨, 아무도 안 아파. 꿈인가? 조건도 신인치곤 좋은 거라던데. 맞아요? 나쁘지 않은데? 진짜요? 진짜죠? 너 그렇게 데뷔하고 싶냐? 그럼요. 데뷔하면 아저씨 집 담보 잡힌 거 풀 수 있잖아요. 빚도 갚고. 그런 이유라면 데뷔하지 마라. 담보 잡힌 거 꽤 좋은 조건으로 잡혀서 빚 갚지도 않아. 그리고 데뷔한다고 해서 돈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라면 난 반대다. 그리고 계약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저번엔 생각이 길면 용기가 사라진다면서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은 달라지는 거야, 인마. 아, 뭐해! 아스마 와서 짐 좀 들어봐! 아, 진짜! 아, 이거 괜히 타고 와서 기차 죽는데 아우, 손가락에! 야! 너 인간적으로 내가 마트까지 데리고 왔으면 어? 좀 거들고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어린이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거 아, 너 학대거든요. 혜성아, 오늘 너 삼동이 못 봤어? 삼동이? 나 친구나 갈 때 잠깐 봤는데. 그래, 그럼 학교 간다고 나간 거야? 아니, 집에 내려간다고 나갔어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던데. 왜 그러지? 특강도 다 등록해놨는데. 야,
왜 그러긴. 삼백이 아무리 서울 생활 적응을 잘한다 그래도 지신만 하겠어? 어? 그리고 집 떨어져서 엄마한테서 나와가지고 사는 것도 처음이랬는데 뭐하니까 엄마랑 너가 엄청 애틋하더만. 당연한 걸 믿고 있어. 아, 거기 안주거리 하나 꺼내봐. 김 줄까?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가기냐? 일하는 거 말하면 죽는다. 그냥 방학 동안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이 솔직히 이 근처에 우리 학교 애들 클럽에서 아르바이트 애들 되게 많아. 근데 너 안 가? 나 여기 정리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긴. 너 집 있잖아, 임마. 강쌤네 집.
거기는 소리가 없다. 여긴 소리가 아주 커가. 도망갈 것 같지가 않다. 가출했단 소리 뭘 그렇게 어렵게 했마. 송상. 음악 강사. 자, 다음 주부터 시혁이, 소연이, 태산이 너희는 유닛 앨범 녹음 들어갈 거니까 스케줄 따로 받고. 그리고 제이슨, 리아, 허버 촬영 들어왔다. 영국으로 7박 8일짜리. 방학이니까 실컷 놀고 온다 생각하고. 전 빠지면 안 될까요? 야, 왜? 방학 동안 들어야 할 특강이 많아서요. 작곡 특강도 있고 일본어 수업도 있고요. 너 요즘 갑자기 왜 이러냐? 너무 열심이다. 경쟁력 있는 가수가 되려면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해. 오케이. 제이슨 허버 촬영 들이밀어. 뭐 가수가 작곡 공부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좋지. 싱어송라이터가 요즘 어디 흔한가? 안경 좋다야. 저도 작곡 수업 들을래요. 저도 들을래요. 언제까지 5초 가수로 남을 순 없잖아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학구적인 그룹이 됐냐? 그러게. 어? 이거 제이슨 성적표인데? 넌 솔로를 맡았으면 열심히 했어야 돼. 뺏겼으면 화를 냈어야 됐고, 일본어 수업도 들어갔어야 했고, 쇼케이스 날도 네 무대 버리고 나한테 오면 안 됐어. 난 욕심이 없어. 꿈도 목표도 없고. 그치? 설마 제이슨 이거 나한테 보여주려고 붙여놓은 건가?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아, 갑자기 좀. 선생님. 네? 혹시 오혁이 저, 아, 강 선생 못 봤어요? 아, 어제 오늘 통 안 보이네. 아, 못 들으셨어요? 강 선생님은 야! 아우 정말. 아니, 왜들 그렇게 놀라십니까? 아, 아니요. 안 놀랬는데요? 혹시 강호혁 선생님 못 봤습니까? 제가 오늘 좀 받을 게 있는데. 아, 얘기 못 들으셨어요? 무슨? 강 선생님 사표 내셨어요? 네? 네? 갑자기 왜요? 가짜 쇼케이스와 입시반 학생들 나이트클럽 취임 얘기 알고 계시죠? 그걸 교장 선생님께서 문제 삼으셨어요. 애들 지키는 대신 자기 혼자 그걸 다 책임지겠다고 사표를 썼다고 들었습니다. 강쌤이 그만둬요? 혜미야. 진짜 우리 때문에? 강 선생이 사표를 냈으니 충원을 해야겠죠. 교육청 구인란에 공고를 내세요. 누구처럼 전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합니다. 평가봐. 교장쌤이 우리 쌤을 자르신 거죠? 그쵸?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자르다니! 스스로 그만둘 뿐 아니에요. 우리 쌤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양 선생, 놔둬. 나 강 선생한테 아무 짓도 안 했다. 스스로 본인이 한계를 깨닫고 나간 거야.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얘기하는 건데, 강 선생은 3년, 아니 4년 연속 교원평가 최저점을 기록한 선생입니다. 그 정도면 잘려서도 진작 잘려서야 될 사람이에요. 교원평가는 왜 최저점이죠? 강쌤이 가르친 입시반 어느 학생들보다 성적이 좋았어요. 근데 왜 최저점인 건데요? 아, 그건... 그건 나도 좀 이상해. 저도요. 저도 그건 조금 이해 안 된... 겨우 이번 학기 성적 저거 모른 걸 가지고 평가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평가는 다른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데이터가 더 필요한데요? 더 필요해. 겨우 그 정도 실력으론 니들이 다른 애들보다 실력이 월등했다고 말하기 좀 힘들지 않나? 그럼 저희가 뭘 더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글쎄? 아, 그래. 이번 방학 특강이 작곡이지? 거기에 니들이 올 A를 받는 건 어때? 시 선생. 만일 입시반 전원이 A를 받으면 그땐 강 선생 능력 인정해 줄게. 그쯤은 돼야 교장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들도 강 선생님을 다시 생각하실 거다.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면 인정할 만하죠. 근데 A는 힘들지 않나? 특강 선생 점수가 무지 짜던데? 상대평가에다가 A도 딱 3명만 주던데? 좋아요. 저희 모두 A 받으면 그땐 강쌤 꼭 복직시켜주세요. 시선생, 잠깐 나 좀 보지. 제정신이야? 어? 다 쫓아낸 인간을 놓고 왜 그런 내기를 해? 안 그러면요. 아까 회의 때 선생들 못 보셨어요? 다들 혜미 쪽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였다고요? 근데 거기서 우기기만 하면 정말 반발만 커집니다. 그러다 만에 하나 입시반 놈들이 올 A를 받으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만에 하나예요. 만 개 중에 딱 하나.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경진아! 아, 왜 아빠! 부르셨어요? 아, 그래 백희야, 거기 앉아봐라. 아, 내가 널 따로 보자고 한 이유는 사장님, 저 스타일 바꿔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머리색을 바꾸면 무대에서 좀 밝아 보일 것 같다고 해서요. 그리고 시쌤이 제 음역대가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좀만 더 연습하면. 그래. 자,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멤버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 열심히 할게요. 하라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하라고 할 게 없으니까 문제야. 봐봐, 딴 놈들 스케줄은 빽빽한데 너만 없어, 너만. 리아 끼워 팔기를 해준데도 싫대고, 유닛 하는 놈들 백댄서로 세운데도 싫대요. 난 말이다, 열심히 하는 놈 필요 없어. 되는 놈이 필요하지. 되는 놈이 될게요. 가수가 작곡 공부하면 회사 입장에서도 좋다고 하셨죠? 저 작곡 공부한 적 있어요. 이번에 작곡 특강도 듣고요. 거기서 성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 성적 보고 다시 결정해 주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셋 다 이번 작곡 시험에서 A를 받아야 강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거야? 응. 아, 우리가 어떡해. 아, 삼동이! 삼동이 집에 갔다며! 빨리 오라고 해야지. 아, 야, 근데 당장 오늘 출석은 어떡하지? 그거 출석 점수도 꽤 들어가던데. 대출해야지. 네가 삼동이 성대모사 좀 해봐. 응? 어? 내가? 내가 어떻게 사투리를 해?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 혜미예요. 엄마야, 혜미 네가 어쩐 일이고? 삼동이는 잘 있나? 네? 네.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삼동이가 꿈속에 나와가 엄마, 엄마 하고 하도 애탁으로 불렀어서 걱정했지만 삼동이는 잘 있나? 네, 어머님. 홍삼동. 예, 지 왔습니다. 삼동아. 예, 지 왔는데, 예. 이상해. 오빠, 이상할 것 같으니까. 나 안 할래. 삼동이가 사라졌어. 야. 삼동이 어디 간 걸까? 어디 놀러 간 거겠지. 친구 집이나 뭐. 찜질방. 걔가 친구가 어딨어. 걱정 마, 걱정 마. 재밌습니다. 웬일이래? 그렇게 애들까지 계절 특강을 다 듣고? 쟤들 요즘 스케줄 엄청 바쁠 텐데? 그러니까 엄청 바쁠 텐데. 자, 다들 주목. 안녕하세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작곡의 기술 특강을 맡아주실 작곡가 주영훈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앞에 제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우, 그럴리가요. 너네들 작곡을 하면 진짜인 줄 아신다, 어? 이번 특강의 상점이 100점이나 걸려있거든요. 뭐 인기가 많다라기보다는 점수 따려고 아부하는 걸로 보시는 게 더 맞겠네요. 네. 거기다가 A 받은 학생들은 쇼케이스에도 설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얘네들 아마 엄청 아부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충고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정 고마우시면 고기라도 쏘시던가. 미안합니다. 제가 결혼을 이미 했거든요. 수고하세요. 기가 막혀. 내 안목을 어떻게 먹어. 그냥 얼굴이 이만하죠. 아이고, 저 여자 성질하군 참. 아이고, 누가 데리고 살지 참. 아이고. 자, 반가워요. 자, 출석부터 불러볼까? 윤백희. 네. 이리야. 네. 송삼동. 예, 네, 아쉽다. 송삼동. 예, 왔습니다. 제이슨. I'm here. 김필숙. 네. 네. 아, 오혁이 자식이 진짜 어디서 뭘 하는 거야. 아, 전원을 좀 켜, 전원을. 쓰기야. 첫 번째 그 쓰기 형이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자, 보기로 갑시다. 자, 보기로. 자, 보기로 갑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갑시다. 자,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트로트는 미국에서 유행했던 춤곡 폭스트로트에서 유래됐습니다.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게 뭐야? 그러지 말고 장피디. 아 그냥 의자 하나만 놔주면 되잖아. 어? 아 시혁이랑 제이스까지 줬는데 우리 백희 한번 띄워주자. 얘가 판소리도 할 줄 알아요. 춤도 되고 개인기가 쏠쏠이 있어. 어?
아유, 됐네요. 때가 어느 때인데 끼어 팔기야. 자, 오늘 됐고 다음에 그 여유 있을 때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아, 요즘 우리도 힘들어. 응? 갈게. 응? 알았어. 응? 수고해.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이제 시혁이랑 제이슨만 들여보내고 백희는 옷 갈아입어. 백희야, 봤지? 나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니? 하루는 재워줘도 이틀은 안 돼. 미안한데 그만 나가라. 빨리 나가. 응? 가자. 죄송합니다. 어떡한 거야 진짜. 여보세요. 인성아, 네가 웬일이냐? 뭐? 거기 어딘데? 쟤는 데리고 나가. 아니, 쟤 완전 막무가내야. 하루하루 지날수록 날 또 의미해질까. 난 알고 있어 이게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거. 때론 다툼으로 괜찮아? 그 기억도 어디 다친 데 없어? 느낄 수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어. 머리는 언제 잘랐어? 지워져 가 너란 사람. 내가 더 싫어.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미안. 나가자니까. 싫다.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너 지금 여기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빨리 나가자. 싫다고 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자. 우리 여기 있는 거 경찰에 또 걸리면 이번에 진짜 퇴학당해. 야, 이 바보야!
강쌤이 우리 때문에 사표 내셨다고. 우리 나이트 광고 때문에, 그 가짜 쇼케이스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났다고. 강쌤을 다시 불러오려면 네가 필요해. 삼동이 네가. 그러니까 가자. 또 내 보고 가자, 가나니. 내 옆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나?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네 따라서 그런 거 후회하고 있다. 뭐? 후회하고 또 후회한다. 와, 그때 무대에서 내리가가 네 손을 잡았을까? 와, 네 그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었을까? 와, 네 노래 들었을까? 와, 네 따라와가! 음악에 미쳤을까? 그러니까 인자 꺼지라. 헤매 왔어? 이런 법이 어딨어요? 어떻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가요? 헤매야, 그게 말이나 하지 말지. 재능을 믿고 날아보라면서요. 여정이 행복하도록 온 힘을 다할 거라면서요. 우리 버리고 딴 일 찾아보는 게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얼마나 강쌤 때문에 용쓰고 있는지 알아요? 그거 알면 이렇게 쉽게 우리 버리면 안 돼요, 진짜. 내가 니들을 어떻게 버리겠네. 자, 오늘 수업은 이 작곡이란 게 왠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이 작곡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든다는 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코드를 한번 들어봐요. 자, 이게 무슨 코드인지 아는 사람? 제이슨. A 마이너, D 마이너, E7 아닙니까? 빙고, 맞아요. 정확하지. 자, 이렇게 단순한 코드 세 개지만 이 코드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Cause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girl 널 내 거로 만들 거야 이런 노래도 만들 수 있고 또 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이번 작곡 특강 정리한 거야. 꼭 보고 공부해. 일단 곡을 만들 때 멜로디의 싹, 즉 모티브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대. 같은 코드를 베이스로 짜놓고 어떻게 멜로디 라인을 변형시키는가, 그것부터 연습해야 된대. 난 절대 포기 안 할 거야. 너도, 강쌤도. 자, 우리가 보통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노래의 형식이 바로 이런 형식이 되겠죠. A, A- 브릿지, 후렴. 바로 이런 형식에 의해서 우리가 노래를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형식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요. 이 후렴을 앞으로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 요즘 여러분들 많이 그 음원 사이트에서도 1분 듣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1분을 들어보라 이거야. 어? 이 노래가 좋은지 안 좋은지. 습이나 샐러드 먼저 먹지 말고 스테이크를 먼저 맛을 봐라 이거야. 얼마나 맛있나. 예를 들어서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사랑스러워. 오, 네가 나의 여자라는 게 자랑스러워. 곡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정과 변화래. 곡을 안정적으로 이끌다 보면 반복되면 지루해지고 또 다양한 변화만 추구하게 되면 곡이 산만해진대. 알았지? 내일 또 올게. 저 싸가지 아주 징한 구석이 있네. 아니 매일매일 지겹지도 않나? 송상, 너 학교 안 갈 거냐? 아니 나가란 소리가 아니고 아니 아까워서 그렇지. 너 작곡도 좀 한다며. 필요 없다 그러나. 자 이제 마지막 평가만이 남았죠? 자 여러분들이 작곡을 해야 될 주제는 바로 드리밍입니다. 드리밍. 가사는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자료에 다 있을 거고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그 가사에 곡을 맞춰서 작곡을 해오는 걸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뭐 이런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자 이제 여러분은 그 곡을 가지고 제품이 아닌 그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 제품이 아닌 작품? 자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누가 뭐 가르쳐주거나 도와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은 이런 뭐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음악을 만드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감성들이 바로 그 음악에 그대로 녹아들었을 때 바로 그런 작품이 탄생을 합니다. 감성을 녹인다? 감성은 이 감정이 끝까지 갔을 때. 그러니까 뭐 막 너무 기쁠 때 그리고 너무 슬플 때 또 뭐 너무 절망적이거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런 희노애락이 모두 합쳐져서 그 노래에 들어갔을 때 바로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가 탄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감성을 담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게. 아, 강쌤하고 양쌤 그립다. 이럴 때 뭔가 답을 줬을 것 같은데. 시쌤, 감성을 담으라는 거 배워서 되는 거 아니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직접 경험을 하긴 좀 힘들 거고 대신에 간접 경험을 해보는 거 어떨까?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님 어른들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강 선생님은 말했을 거다. 뭐야? 시쌤 설마 우리 편인 거야? 설마 이번만큼은 니들 편이다. 니들 셋 꼭 A 받아라. 네. 그러니까 네 감성을 채울 만한 그런 얘기를 들려달라 그거지? 네. 시쌤이 그러는데 어른들 경험 듣는 것도 도움된다 그러던데요. 네 감성을 채울 얘기라. 무슨 얘기가 좋을까? 수인이 얘기를 해줄까? 쌤 여자친구 얘기? 네. 좋아. 수인이를 처음 만난 건 비행기 아니었어. 그러니까 우린 푸른 창공에서 만난 거지. 로맨틱하지? 응? 아우 막 환장하겠더라고 막. 그냥 막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러다 눈을 잠깐 감았다 했잖아. 그 사이에 보고 싶어. 그 사이에. 아니 내가 지 반지를 사주려고 내 악기를 팔고 있었거든. 근데 악기를 판다는 건 목숨을 파는 거거든. 어? 근데 그때 계속 전화하는 거야. 계속. 어? 끊으면 또 그거 끊으면 또 그거. 야 진짜 나도 사람인데
내 목숨을 팔고 있는데. 어? 내가 이렇게 앉아서 빌었거든. 내가 잘못했다. 진짜 수인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끝까지 안 받는 거야. 계속 전화를 지금까지 안 받는 거야. 내가 얼마 전에 했는데 아직도 안 받고, 계속 안 받고, 전화 피하고. 너의 뒤에서 응? 뭐지? 뭐야? 꼴랑 한 장이야? 응? 제이슨? 착각하지 마라. 놀란 거 아니니까. 간접 체험하러 온 거야. 응. 알지? 응. 응. 먹을래? 간접 체험이다. 고치줄게. 뭐? 괜찮네. 너 괜찮아? 다행이다. 진짜. 난 말이다. 열심히 하는 놈 필요 없어. 되는 놈이 필요하지. 없어. 딴 데로 옮겼는데. 뭐? 어디로? 몰라. 말도 없이 갑자기 가버렸으니까. 안 되는데. 이거 꼭 전해줘야 되는데.
혜미 갔다. 고맙다. 근데 쟤 끝까지 너 찾을 기세던데 괜찮겠어? 여보세요? 어, 혜미야. 어, 아직 못 찾았어? 아, 여긴 없다니까. 야, 고엠, 그냥 들어가지. 밤도 늦었... 여보세요? 에휴, 징하다, 징해. 야, 그기 집에 밤새고 널 찾을 기세인데 너 그냥 둘 거야? 저기 아가씨, 우리 날씨도 춥고 한데 어디 가서 따뜻한 국물에다가 소주 한 잔 어때요? 저 고등학생이거든요. 아, 그래 어려 보여. 아이, 그럼 커피 마시면 되지. 그럼, 야, 그럼. 뭐 하냐, 모셔라, 가자. 어, 왜 이래요? 아이, 일로 와, 괜찮아, 앞으로 빠져. 아니야, 너 오빠가. 아이, 일로 와, 괜찮아.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옮길 거면 말을 하고 옮기든가. 나는 분명히 말했다. 꺼지라고. 나도 분명히 말했다. 너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나 바닥치고 있을 때 꺼내준 게 너랑 강쌤이야. 이번엔 내 차례야. 네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너 꺼내줄게. 이거 받아. 이거 이번 작곡 미션 가사야. 그리고 이거 이거 가지고 있으면 힘이 되고 일이 슬슬 잘 풀린다는 거 나 안 믿어. 근데 너한텐 그랬으면 좋겠다. 나는 분명히 가락했는데 네가 옮기다. 아마 네는 나중에 오늘을 분명히 후회할 게다.
발표 기대된다. 그러게. 어제까지 빠짐없이 약보다 제출한 거 맞죠?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오레이 받아서 오역이 깔끔하게 데리고 오자. 어? 여기서 뭐하나? 야 교장님. 자네가 보기엔 어떤가? 입시반 애들이 전부 A를 받을 것 같은가? 발표 시작하나 본데요? 일단 A를 받은 세 사람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쇼케이스에 걸리는 거라서 다들 궁금해들 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A를 받은 학생은 김필숙 양입니다. 예스! 이 김필숙 양의 음악을 보면 이 음악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마치 이 곡이 뭔가 그 지금 막 연애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준 곡이었어요. 참 잘했어요. 두 번째 A를 받은 학생은 고혜미 양입니다. 이 고혜미 양의 곡을 보면 구성이 참 풍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 음악이 나중에 무대에 올랐을 때 어떤 느낌으로 표현이 될지 참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어요. 이러다가 입시반 셋 다 A 받으면 어떡하니? 그러게요. 큰일이네요. 마지막 A를 받은 학생은 윤백희 양입니다. 강 선생 얘기는 끝났구만. 그렇지. 이 윤백희 양의 곡을 보면 이 곡은 참 매끈한 곡이었어요. 마치 그 프로 작곡가가 곡을 쓴 것처럼 흠잡을 데 없이 아주 매끈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A를 받지 못했지만 눈에 띄는 곡이 한 곡이 있었어요. 송삼동. 이 송삼동 군의 이 음악은 사실 낙제를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보면 볼수록 그 묘한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이 음악에는 다른 곡들이 갖고 있지 않은 이 곡에는 그 감성이라는 것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들 나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슬픈 감성, 그런 게 이 곡에는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 음악은 A를 받지 못했지만 저는 다른 A를 받은 곡들과 함께 쇼케이스에 세울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트로트의 맛은 꺾기 창법이죠. 너무 내지르지 않고 줄든 말든 약 올리는 창법입니다. 손 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자, 따라하세요. 손 대면 톡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너무 많이들 주셨다. 줄든 말든 약 올리시라니까요. 자, 한 번 더. 네, 누님들 내일까지 찬찬찬 노래 가사 외우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놀든 말든. 쌤. 친구와. 여기 웬일이냐? 저 밥 좀 사주세요, 쌤. 어, 그랬죠. 이건 좀 갈아입고 가야겠지. 네 뱃속엔 도대체 뭐가 들어앉아 있는 거냐? 너 기생충 약은 매년 먹냐? 네. 이모님 여기 한 그릇 떠요. 네. 좋아 보인다. 아, 너 아버지하고는 화해한 거야? 뭐 그럭저럭이요. 오늘 제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쌤, 우리들 버리고 언제까지 여기서 이러실 거예요? 너랑 혜미랑 왜 그러냐? 둘이 아주 세트로 똑같은 말이야? 딴소리 말고 대답이나 하세요. 안 버려. 내가 니들을 왜 버려? 미쳤냐? 그리고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 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니들 여정에 함께하겠다, 어? 그 여정이 행복하도록 내 온 힘을 다하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어떻게 버리냐? 그럼 여기서 뭐 하시는 건데요? 돌아가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지. 돌아가요? 어떻게요? 강선생 결혼 자리에 지원한 교사들 서류입니다. 일단 서류 검토해서 3명으로 추려왔어요. 그래요? 엄격하게 데이터대로 뽑았겠죠. 학연, 지연, 낙하산 인사 없이 깨끗하게. 교사들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어휴. 기대됩니다. 이건 강 선생이 다시 지원을 했더라고요. 학칙에 위반되는 것도 없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학업지도계획서 모두 아주 완벽했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데이터대로 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쌤, 아니 학교 그만두셨다더니 여긴 어떤 일이세요? 다시 왔다. 기린예고 교사 면접 보러. 아, 면접? 아, 네? 아, 면접이요? 아, 쌤! 아, 면접이라뇨! 네, 사장님. 진짜 A 받았다니까요? 프로가 작곡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면 저 될 만하면 된 거 아닌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여기 있었구나? 아, 오셨어요, 선생님. 백희야, 하나만 묻자. 너 그거 네가 작곡한 거 맞니? 네? 네, 그럼요. 지난 1년간 너 내가 가르쳤어. 네가 어떤 애인지, 실력이 얼만큼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안다. 이건 네 곡 아니야. 그래서요? 아니면 어때요? 뭐? 아니면 어때? 너 이러는 거 반칙이라는 거 몰라? 그 반칙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저인가 무대에 서고 싶어서 거짓말했을 때 선생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난 나쁘게 안 봐.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솔로 무대 서고 싶다는 거니까 그 정신, 난 그걸 높이 산다고. 그리고 선생님, 제가 아정이 신발에 앞쪽 넣었을 때 알고 계셨죠? 그건... 그게 첫걸음이었어요. 제 반칙! 그때 시작했다고요. 그게 두 걸음이 되고 세 걸음이 되고 이제 열 걸음을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전 데뷔까지 왔으니까요. 저한테 그래도 된다고 한 건 선생님이세요. 윤백희. 근데요, 또 혜미가 절 밀쳐내려고 해요. 우리 사장님 그룹 K에 절 빼고 혜미를 넣겠대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전요, 이 자리 절대로 안 뺏겨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로 걔한테는 안 뺏긴다고요.